레몬. 레몬만 먹어봤는데요. 레몬향 없고요. 레몬맛 없습니다. 그냥 팔도 비빔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마트에 우리 딸들과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필리핀에서 살았었잖아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필리핀이 망고가 진짜 맛있어요. 그럼 같이 사서 맛을 한번 비교해봐요. 오늘은 사실 유튜브 컨텐츠를 찍으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녁 창거리를 사려고 이마트에 잠깐 들렸습니다. 참 부러운 가족이죠. 다 큰 딸들이 어떻게 아빠랑 마트에 창거리를 사러 가냐고요. 당연하면서도 값지고 귀한 장면 아닙니까? 참 이러고 보면 내가 딸들 교육 정말 잘 시킨 것 같죠? 애들이 착한 거지. 오늘 이야기는 라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사 대용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만 라면을 좋아할까요? 이곳은 베트남 다낭입니다. 얼마 전 출장을 다낭으로 다녀왔는데요. 베트남 사람들도 라면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마트에 가보면 라면이 정말 즐비합니다. 그 중에는 한국 라면도 당당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라면은 인기 상품이기는 합니다. 아, 뒷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죠? 얘들은 또 왜 베트남에 와 있는 걸까요? 사실 해외 출장 때도 딸들은 아빠를 도와 카메라 어시스트를 해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베트남에서 유명하다는 라면을 사와봤습니다. 새우맛 라면인데요. 이름은 비포온.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가 돼서 유명세를 탄 라면인데 우리가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전현무, 박나래, 와. 이장우. 뭐야? 아... 대박이다 진짜. 이걸 엄청 사봤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어떡해. 저 면은 안 먹으면 진짜 뭐 아무도 몰라. 몰라요. 나는 눈 감고 먹어도 이거는 베트남. 그렇다고 향신료가 강하진 않아. 초보자도 먹을 수 있는. 나 혼자 산다에서는 이 라면이 엄청난 맛과 라면의 신세계처럼 표현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라면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평생 이 라면 먹겠느냐 한국 라면 먹겠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 라면 먹습니다. 여행 갔다가 그냥 신기한 거 사오고 싶으면 한 번 정도 사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빠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온 건 어때요? 기분이 잡치는 맛이. 여기는 인도네시아 발리인데요. 발리에도 빙땅이라는 큰 마트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라면의 종류가 베트남 못지않고요. 나름 인도네시아에서도 유명한 라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라면인데요. 이름은 탄미. 제가 이거는 4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그 출장을 와서 처음 알게 된 라면인데요. 한국 라면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먹어보고 계속 한국에 가서도 이 라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라면을 사왔는데요. 집에 와서 우리 딸들에게 자랑하면서 먹게 했더니 욕쳐먹었습니다. 맛있지? 아, 기분이 나빠지는 맛이야. 이런 거 왜 샀어? 저도 먹어봤는데요. 왜 거기서 맛있었던 라면이 맛이 없을까요? 아, 매워. 맛있게 드셨다네요. 발리에서 맛있게 드셨다면서요. 안 맛있었나봐. 달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해외여행에서의 마음 상태는 매우 여유롭고 평화롭고
무엇이든 용서가 되는 행복한 상태였던 것이죠. 음식에 대한 맛을 기억하는 것도, 내가 갔던 식당을 기억하는 것도 무조건 맛집으로 기억해놔야 그때의 여행이 나쁜 기억으로 남지 않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비둘기를 시키셨는지. 간혹 생각하지도 못한 음식을 주문했다 해도 나쁜 기억이 아니라 그 실수가 웃음으로 남아 그 순간 역시 즐거운 기억으로 왜곡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음식을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때와 사랑하는 아들, 딸과 먹을 때가 맛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뇌는 같은 음식, 같은 맛을 왜곡되게 기억합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을 맛을 평가하면서 먹을 때는 없죠. 때가 돼서 먹는 일용한 양식일 뿐이고요. 여행에서 먹는 음식은 꼭 맛을 평가하게 되고 그 평가는 맛을 보기도 전에 이 음식은 맛있을 거야 라고 평가를 해놓습니다. 간혹 그 음식이 너무 짜도 이 나라는 더운 나라이니까 조금 짠 것이라고 후한 평가를 내려줍니다. 맛있는데 짜. 그럼 맛있는 게 아니지. 짠 거지 그냥. 나 혼자 산다의 그 출연진들도 베트남 여행에서의 즐거움이 저 라면을 통해 서로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는 메신저가 되어 사실보다 더 엄청난 맛이라고 기억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어떤 여행에는 지금의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서 싸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정말 엄청 행복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 한국에서 가져온 신라면을 직접 끓여 먹으면서 어찌나 맛있게 먹었었는지 지금도 스페인을 떠올리면 그때 먹었던 신라면이 행복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라면은 그냥 그 라면이 어느 나라 음식이든 행복을 가져다주는 맛이 아닐까요? 그건 이 생각이지. 그래서요, 그럼. 제가 하는 일 중에는 기업에서 요청하는 해외 촬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나갈 일이 많고요. 해외에 일단 나가면 일도 일이지만 대형마트는 꼭 한 번씩 촬영을 해오곤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철삭거리지만 해외 촬영 나가서는 무서운 감독님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누가 알겠니? 그러세요, 그럼. 해외의 마트를 구경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지만 그 나라의 사람 구경도 재미있습니다. 우와, 카리스마 대박. 사실은 저도 온몸에 이렇게 쫙 그림 그리고 싶은데 아프대. 엄청 아프대. 저 아저씨가 너무 멋져서 몰래 찍다가 걸릴 뻔했잖아. 뭔가 낌새를 느끼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근데 말 나온 김에 그림 하나 더 보고 가시죠. 다시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여기서 만난 카리스마 엄마, 이 엄마도 그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베트남에서 만난 아저씨랑은 좀 다른 느낌의 그림이지만 나름 감상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는 그리다 말았네. 이건 분명히 그리다가 아팠던 거야. 아파서 끝까지 마무리를 못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라스베가스 커스커에서 만난 이 엄마, 진짜 여행자의 눈에 오래 기억될 만한 이국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해외에 나가서 버스킹을 꿈꾸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할아버지 때문에 그 꿈이 생겼는데요. 이번에 발리에서 그 꿈을 더 키우고 다녀왔습니다. 저도 지금 맹 연습 중입니다. Stand by me. Darling, darling, stand by me.